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이 파탄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탄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준에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그 직무 집행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을 능력이 없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한시도 맡겨둘 수 없던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범죄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검찰 진술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강제 모금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남용죄가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안종범은 종범입니다. 공동정범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미 그 권능을 상실한 이 시점에서 국회가 국정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와도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고 개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친박 의원들이 이런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를 국회의원 관점에서 국정감사나 재반 활동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치하고 옹호함으로써 이 사태를 키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친박 의원 지도부가 개편이 되어서 우리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포로가 되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의 자세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감없이 수사를 받고 하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백성들이 아무런 구조를 받지 못하고 물에 백주대낮에 수장되어 갔을 때 7시간 동안 행적을 알 수 없었던 대통령께서 뒤늦게 나타와 했던 말씀이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전화 연결도 안 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 지금 뱃속에 갇혀서 수장되고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것으로 사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만약에 백령도나 연평도가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서 점령됐다 했을 때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한테 연결이 되지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난 대통령이 이 상황을 파악도 못했을 때 과연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눈만 제대로 와도 즉각 실국장회의를 비상소집해서 새벽같이 제설작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 300여 명의 국민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이었습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즉각 대통령은 하야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회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